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8월 생활 미션은 용서하며 축복하기입니다. 날마다 집의 방 바닥이나 사무실 책상의 먼지를 닦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도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예레미야 16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16장 유다에 임할 재앙의 원인, 17장 살피시고 고치심, 18장 뜻을 돌이키심, 19장 깨진 토기 그릇 같음. 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치료받는 사랑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